걔는 좀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번 1세트! 일단 양팀 모두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이 이제 선수를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 좀 갈릴 수 있는데 네. 생각 같은데요. 네. 그리고 논리는 좀 혼자 외로운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원래 나름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조이까지 가야 지금요. 조이 오기 전에도 아, 네. 오그라도 타워 먹지 않았고 일단 조이가 라인을 밀어넣으면서 저런 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건데 오, 이건 약간 과유기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넘어와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요. 네. 약간 네. 늦게 근데 늦게라도 왔어요. 그렇죠. 늦게 와서 싸움으로 전환. 그 다음에 또 드래곤은 여전히 네. 그러면 누구 계속해서 네. 점사 싸움이고 누가 뭐 어떻게 되네요. 네. 드래곤 네. 요건 먹었는데 응징해줘야 되는데요. 프로리스가 네. 그렇죠. 달려들었죠. 그리고 위쪽도 네. 루트 왔습니다. 고릴라도 여기서 네. 파이팅하고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하마크? 하이브리드! 자, 그다음에 루트. 기창 돌아요. 네. 루트까지 기창? 쫓아가서 네. 전멸! 네.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대기! 그렇죠! 자, 방패를 들었습니다만 방패 한계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오른이 와야겠죠? 다섯 명입니다. 현재는 오른 왔고요. 여기서 고릴라도 일단 세주한이가 일단 자유롭게 네. 들고 먹고 뿌 하겠죠? 네. 여기서 뿌! 완전 들어갔죠? 완전 스트라이크값!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필요하죠? 전면 타이밍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오히려 고릴라 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누가 오면 또 교전이 바로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롤리 펀치! 자, 도부! 자, 플로리스가 중간했거든요! 비장한발! 와, 플로리스가! 그러면 오른이 일단 네. 공을 쓰면서 다시 덕크리에서 자, 이즈리얼이! 이즈리얼이 혹시 활약할 수 있나요? 이즈리얼 잡고! 이즈리얼 뽑았거든요! 도부 쪽! 아, 잡! 잡! 네. 그러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거 좀 잘 쓰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근접해서 한번 묶을 준비를 한... 누굴 물어요? 예. 자, 고릴라 쪽! 전면 예측! 계속 씁니다, 그냥! 전면 예측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끝까지 물어보는데요! 예. 예! 전원 투입! 이렇게 잘 굴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오른 궁각이죠! 다이애나 큐죠! 네. 우와! 전성기 타이밍 자체가 훨씬 빨라요 네. 지금 이지리얼 세요 복귀의 맛이죠 이지리얼 진짜 세니까 네. 그리고 조이도 바로 옆에 있고 거들어지고 있고 우리 너무 버스트를 이거는... 먹자 먹자 네, 먹자 먹자는 거죠 먹자 근데 강타 싸움이 네. 이거 보게 되면 자신 있나요? 2000인데 그러니까 전환 이게 좋죠 하이브리드가 상대편 밀어버렸어요 플로리스는 계속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먹기도 할 생각이에요 상대편 밀어내면서 먹기까지 APK 빡꺼시 세트 여기 있다 세트 구레빔 우리 치는 줄 치는 줄 치는 줄 바로 굿잡 우리 빡꺼시 얘네 다 찍어야 돼 캐틀이랑 야 세조 막혀 가능한 사람? 내가 설명 한번 볼게 포킹을 한번 해줄게 나 지금 틀 바로 봐줄까 그냥? 사줘 야 봐줘라 확실하게 하자 세조 쓰면? 야 나 아래쪽에서 봐야 되겠다 그래 야 너는 세조 세조 마크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려 그렇게 됐다. 예. 예. 뭐 약간 그렇다. 근데 어쨌든 잘 된 거고요. 잘 된 거죠. 맞아요. 잘 된 거죠. 예. 먹어. 이것도 질렸었어. 그냥 먹어. 막 이러는 라이너들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 꽝. 자, 그러면 타워를 한번 그걸 못했습니다만. 이거 진짜 AK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예. 아무리 봐도. 달려 들어볼게요. 예. 예. 그냥 타워 밀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예. 싸우러까지! 해줘야 될 플레이를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최하위권이 만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은 압박의 속도도 거의 미뤄짐이 없습니다. 센박 입장에서도 앞라인 집어넣으면서 캐트라이너가 네. 지속 데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저거 스킬 썼으니까 하이브리드 조심해야 돼요. 네. 하이브리드 그러면서 아래쪽 아트록스 네. 자 그래서 한번 비벼보나요?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화력이 좀 부족해서 죽을 생각이 없는데 네. 이게 딜러 화력도 네. 화력 차이인데 그렇죠 어? 타고 없어져요 필드로 맡깁니다 또 싸움이 열리는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안쪽에서 루트가 뒤로 빠지면서 네. 카이팅 구도를 최대한 만들어야죠 자 하이브리드 네. 계속 때려주고 있고 하이브리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플로리스가 네, 플로리스 죽었네요 다시 두 명 때려주고 와 다음에 익수가 컨디션 절정이에요 한을 제대로 깔아줬죠 하이브리드
화력 지원도 지금 완벽한 타이밍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수성 장군이 없어진 상태. 우리도 버티기 어려운데요. 자 땡겨왔습니다. 마무리를 더 줘야죠. 엄청 세다고 계속 강구들한테 이지렬이 막 캐슬이 아무리 때려도 비쑤시개 데미지예요. 그렇죠. 풀피입니다. 하이브리드냐 봤더니 맞았든 말든 빠지면서 타워를 날릴 수 있는 분위기. 웨이브 따라왔고요. 웨이브 왔다. 야 이거 들어가 볼까? 와! 하이브리드! 기가 막히고 네, 퐁! 하이브리드 퐁! 여기서 캐슬이 어떻게 카이팅이야? 네. 와 그리고 익숙 박치기가 끝내 하이브리드! 트리플 킬! 끝냈죠? 질러진과 탱커라인의 조화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이거 아질가 나와도 혼자라서 안 될 것 같죠? 이야 그래도 공데스가 3명이 가운데 도스가 도스를 아 시간이 그런 게 1라운드 때 당했던 거 제대로 갚아줍니다. 네. 그때는 완전 APK가 그냥 완전 박살이었는데 그러게요. 끝났다니까 22분에 이번에는 진짜 30분의 차이인데요. 그렇죠. 넥서스 깨면서 야 론리 신경 쓰지 마. 그냥 넥서스 깨면 서 GG. You looking at a champ. You looking at a champ. All I do is win.